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차차홍 역할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차차홍의 매직쇼 지금 들어갑니다. 제가 맡은 캐릭터는 오스레라는 인물인데요. 저는 경찰의 사명에 충실을 했을 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입니다. 쏘리 내가 좀 늦었지? 이용렬 역을 맡게 된 김희재입니다. 그냥 저 오늘 비번인데? 차차홍이라는 캐릭터는 마술사고요.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존재를 봅니다. 그 귀신이 저의 직원들입니다. 고스레는 파워풀하고 정의롭고 매력적인 인물인데요. 선모순 같은 면이 있지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열정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친구입니다. 최범 역할은 미스테리한 신령입니다. 전생에 업이 많다 보니까 현실에서 내려온 숙제가 되게 많습니다. 위험이 있는 장군신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용렬은 한국파출소의 새내기 막내 순경입니다. 정의롭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개구쟁이 같은 캐릭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우 끝나고 끝나고 그냥 자리가 못달리고 온 가족 다 쑤셔. 너도 장검 가고 죽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너무 잘 알아. 저 귀신이 몇 발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처음했다 해? 아니 귀신이 이번에 버려. 네 마술은 딱 거기까지야. 얼마입니까 선우 씨의 검침돈이? 제가 드릴 테니 일거리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시죠. 얼마입니까 선우 씨의 검침돈이? 제가 드릴 테니까 일거리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시죠. 지금 그게 경찰한테 할 소리입니까? 저는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겁니다. 그게 경찰한테 할 소리입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겁니다. 그런 자식아 신령님한테 그쪽이 뭐냐? 그 앞으로는 최고모님이랑 부르거라. 너 아님 알지? 넌 신령님한테 그쪽이 뭐냐? 앞으로는 최고모님이라고 부르거라. 아님 알지? 지금 방금 이거 다 뭐냐고. 이거 뭐냐니까! 귀신. 조심! 특히 그... 아니, 아 잠깐, 아 회사 문 닫는다고요. 남부장님 뭐 보여요? 저는 경찰의 사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집밖에 모르고 돈에 환장하는 거는 처음 본다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약골인 줄은 몰랐나봐요. 약골! 제가 왜 무당짓을 물려봤습니까? 그놈은 산자도 죽은 자도 아이락하신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눈앞에 두고도 범인 못 치고. 지금부터 쇼타임. 내 시민경제 활동 모토는 짧고 굵고 쉽게 호감도를 팍팍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뭐 보라, 신병도 풀고 돈벌이에도 써먹겠다. 꼭 무조건 반드시 고스레 씨랑 함께해야 합니다. 잘 봐요.